저는 사실 더 욕심은 크게 없기 때문에 조금은 베풀 수 있는 이런 상황이 있다면 제가 이런 식으로라도 좀 베풀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이런 영상을 하는 건데 어쨌든 저의 목표는 구독자 1000명입니다. 그렇게 찾기 힘든 니콘 유저를 또 모셨습니다. 아, 니콘. 뭐 쓰고 있습니까? 니콘 D5, D3S, D700. 세 개나 있어? 최근까지는 D810 쓰다가 한 달 전쯤에 팔았을 거예요. 오케이. 그럼 난 이제 궁금한 게 하나 있는데 상업 사진가가 되기 위한 꿈을 꾸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을 거란 말이야. 사진가에서 내가 사진을 업으로 본 결정적인 이유가 있었어요? 없어요. 그냥 좋아했기 때문에 또 가정을 꾸리고 있기 때문에 돈을 벌어야 했고 맞아. 그것 중에 생각하다 보니까 사진이 보였던 거예요. 이거면 내가 내 와이프를 이기지 않겠다라고 생각해서 지금 하고 있고 흔히 말해 실장님이라고 할 거예요. 저처럼 상업 사진을 하는 사람들 실장님이라고 이제 호칭을 하는데 많은 실장님들이 저랑 비슷한 느낌이지 않을까 싶어요. 큰 목표는 없지만 그냥 먹고 사는 상업 사진가를 꿈꾸는 마음이 아픈데 지금? 아니 괜찮아요. 왜냐면은 저는 이제 여담으로 어렸을 때 꿈이 아니라 어렸을 때 직업 마술사였어요. 전 19살 때 마술사. 네, 전 19살 때 마술 회사에서 마술사로 활동했었어요. 오. 그때 꿈은 나는 공연하고 세계로 나가서 멋진 무대에서 마술을 할 거야 였는데 지금 꿈은 사실 지금 꿈은 사진으로 먹고 산다라는 건데 이게 작은 꿈이 아니에요. 그렇죠. 굉장히 어려워요. 사진 주변에 폐업 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맞아. 근데 아직까지는 사진으로 가정을 꾸릴 수 있다라는 거는 내가 내 사진의 실력과는 달리 운이 좋고 그냥 노력하니까 아직까지는 버텨준다 그 정도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뭐 사진을 이게 처음 시작하는 사람한테 너무 힘든 얘기 아니야 지금 얘기가? 근데 이거는 사진뿐만이 아니라 모든 일이 그래요. 맞아. 저는 어렸을 때부터 마술사, 뭐 광고 기획자, 무대 감독, 뮤지컬 무대 감독, 그리고 이제 사진. 사실상 쉽지 않은 일들은 했어요. 겉보기에는 화려하지만 안으로 들어가면 안으로 들어가면은 굉장히 고달프고 어려운 일. 근데 그게 현실이란 거는 사실상 저도 알고 여러분들도 알고 다 아는 사실이에요. 예전이나 방송 쪽에 뭐 화려한 삶, 겉보기에 화려한 직업 이런 게 있었지 요즘은 다 알잖아요. 맞아. 다 어려운 거. 제가 가장 뼈저리게 느낀 건 뭐냐면 PD라는 직업이 나는 정말 화려한 직업인 줄 알아요. PD? 방송계 PD. 근데 내가 만나본 PD들은 진짜 3D보다 그런 3D가 없어. 제가 무대 감독할 때 그랬어요. 맨날 밤새는 건 부지기수고 CP한테 깨지고 작가한테 깨지고 카메라 감독한테 한 소리 듣고 촬영은 촬영대로 하고 편집은 편집대로 하고 그러니까 너무 힘든 직업이 PD더라고. 그래서 내가 느낀 게 뭐냐면 아 정말 내가 눈으로 보는 직업과 현실에 있는 직업은 다르구나. 또 이제 와이프가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너 공부하고 싶으면 해. 내가 뒷바라지 해줄게. 라는 말에. 멋있다. 공부는 사실 좀 힘들고. 네, 그러면은. 머리가 안 돼서. 그러기보다는. 내가 봤을 때 머리 큰데, 지금. 굶어 죽을까봐. 그러면은. 공부 말고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해볼게. 라고 해서 사진 일을 와이프가 적극적으로. 밀어 서포트를 해주구나. 그래서 제가 D5를 산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돈이 많고 여유가 막 넘쳐서 산 게 아니라 아니요 저는 정말 돈이 없었고 여유가 없었지만 와이프가 그래 너가 필요하다면 사 조명, 카메라, 렌즈 사 그렇게 해서 산 거예요. 우선 사고 하다 보니까 뭐 아직까지는 안 굶어 죽고 있더라고요. 아 그래요? 근데 내가 봤을 때 정말 내가 서른한 살? 30대 초반의 삶을 살아가는 한
가장으로서 내가 옆에서 봤을 때 느끼는 김종성에 대한 이미지는 뭐냐면 너무나도 열심히 살아가고 있구나. 오늘 하루를 더 행복하게 사는 사람이지 않을까 싶은데 그럼에도 내가 하다 보면 좀 힘들었던 적이 있잖아요. 19살 때부터 서울에 혼자 와서 사회생활을 했는데 열심히 안 살면은 안 사라지더라고요. 최근까지만 해도 주 7일 근무를 2년 정도 했었거든요. 네. 이게 남들은 열심히 사는 거래요. 근데 저는 당연히 이동전은 살아야지 사라지더라고요. 뭐 어차피 우리는 지금 사진 방송이기 때문에 인간극장이 아니잖아. 너무 인간극장으로 가고 있으니까. 딥5의 105N을 써보니 어때요? 사실 저는 장비를 잘 몰라요. 몰라. 저는 캐논도 써봤고 라이카도 잠깐 써봤고 니콘을 가장 오래 쓰긴 했지만 장비를 잘 모르지만 그 막연한 불안감 있잖아요. 예를 들어 이 사람의 장비가 딸려. 그거는 너무 싫은 거예요. 아, 그러니까 같은 레벨인데 장비 때문에 내가 레벨이 밀리기 밑으로 들어가기 싫은 거지. 근데 와이프가 너무 든든하게 받쳐준 덕분에 그래 장비를 갖추고 내가 노력하자. 그 다음에 지면 진 거예요. 근데 거기서는 질 수가 없잖아요. 그래. 그래 내가 그러면 내가 지지 않기 위해 배수진을 친 거예요.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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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정. 인정하고 내가 본인한테 물어보고 싶은 건 다 하나밖에 없다. 결혼 잘하는 법이 뭐야? 저 그 유튜브 봤는데. 아 우리 부모님 부모님. 네네네. 뭐라고 했죠? 이실 직고 하고. 속이지 말고. 다 말하고. 저도 그랬던 것 같아요. 딥5 살 때 여보야 뭐 나 열심히 살아왔고 나 잘하고 있잖아. 딥5를 사서 더 열심히 잘할게. 그랬던 것 같아요. 허락은 용서보다 쉽다. 맞습니다. 마지막으로 빨리 끝낼게요. 상업사진가를 꿈꾸는 이에게 상업사진가를 먼저 뛰어든 선배로서 그들에게 하고 싶은 한마디가 있다면? 사실 현실적으로는 하지 마세요. 이게 맞는데 저는 모르겠어요. 와이프라는 든든한 지원군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러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나이예요. 31살이면은 31살 유부남? 힘들어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나이. 사실 제가 제 윗세대, 윗선배들한테는 말을 못 하겠어요. 근데 만약에 제 또래라면은 다시 일어날 수 있을 만큼 넘어져도 괜찮으니 달려봐라. 아프니까 청춘이다. 괜찮아요. 맞아요. 맞아. 그러니까 난 하나 부러운 건 뭐냐면 정말 믿을 수 있는 내 편이 있다라는 거. 맞습니다. 그러니까 빨리 결혼을 해라. 결혼은 정말 최고입니다. 그래? 옆에 있는 수유리 남자한테 한마디 한다면? 그 형 들어가라고? 네, 그 저 공개 모집합니다. 저 경철이 형 좋거든요. 네, 착하고 사진 잘 찍고 잘생기고 몸 좋고 제 싸움 잘하고 싸움 잘하고 제 공개 모집합니다. 제가 응원할게요. 최대 단점이 돈이 없습니다. 네네네. 대신 그 뭐랄까 벤츠 이상 타신 분들 제가 모집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수고하셨고 달렸으면 좋겠어요. 네 감사합니다.